페낭 에어포트입니다. 예, 그 앞에는 페낭 에어포트 전경이고요. 페낭은 녹지와 현대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페낭을 오면서 느낀 부분은 스페이셔스한 홍콩? 뭐 그런 느낌이 아니죠. 예, 페낭 에어포트 출발 departure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테크인하는 데가 있고요. 에어 아시아는 보통 HMG로 하고 그쪽 가면 저 짐 하는 데가 있고 에어 아시아 이제 항공사들이 있고요. 쭉까지 왼쪽 끝에 가시면 그 departure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 비행기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인하시고 돌로 가서 들어가시는 데는 왼쪽 끝에서 인터내셔널 있고요. 들어오셔서 왼쪽 마지막 끝에 보면 이제 인터내셔널 도메스틱 쿠알라룸푸르 가는 곳이 있습니다. 페낭 에어포트 이제 어라이벌 도착하는 곳이 이제 지하 1층인지 1층인지 모르겠지만 도착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 같고요.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내부로. 여기는 이제 인터내셔널 그 게이트가 있고요. 저 왼쪽 끝으로 가시면 도메스틱 뭐 쿠알라룸푸르나 그쪽에서 오는 이제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들어와서 출구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렌트카는 데가 있고요. 이건 도메스틱 예 뭐 쿠알라룸푸르나 그쪽에서 오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중간점에는 인터내셔널 도착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네. 근데 주의할 점이 거실용돈을 안 줘요. 아 얍삭하게 거실용돈을 꼭 준비하고 타세요. 저는 2.7링깃을 냈습니다. 페낭 쇼핑몰 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서 104번, 뭐 402번, 102번 버스를 타고 오시면 2.7원 링깃을 주시고 도지타운 중심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